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CJB 청주 방송이 첫 전파를 송출해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온 지 어느덧 23주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충북이 나갈 길과 코로나를 이겨내는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현장, 그리고 충북의 미래를 변화시킬 방사한 가속기를 중심으로 특집 뉴스를 꾸몄습니다. 먼저 신수도권으로 꿈틀대는 충청의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금강을 따라 너른들이 펼쳐졌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선정한 국회 세종분원 예정지입니다. 배산 임수에 국무조정실, 호수공원과 인접해 업무 효율과 쾌적성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이곳 부지의 넓이는 50만 제곱미터로 33만 제곱미터인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의 1.5배 크기입니다. 지난해 말 국토의 11.8%인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의 80%는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은 없다는 위기감에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극 분산형, 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뭐 그런 그 이 전환의 의미가 있다. 충청권으로선 신수도권으로 부상할 기회입니다.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지리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새 발전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충청권의 발전 전략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충청권 발전 전략의 가장 핵심은 세종시 완성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기존 대도시권에 버금가는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충청권 광역도시권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행복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도시 간 기능을 나누고 산업, 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연계를 통한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산업벨트의 구축,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이를 지원하는 광역교통망 형성 등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신수도권 경제 중심도시로 역할 분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청주 시내를 거쳐 세종, 대전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구축해 철도와 항공교통의 요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잘 되면은 강호축은 완성이 될 것이고 이 강호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날개를 펼쳐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급물살을 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충청을 넘는 국민적 공감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 신수도권의 한 축인 청주는 오랜 역사와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민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변화와 도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주는 85만 시민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160만 충청북도의 수부 도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번엔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군 통합 후 인구 85만으로 커진 청주시는 동으로는 공공투자를 집중해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서로는 첨단 산업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세종시로 인구 유출도 멈춰 준대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례시 승격 논의는 몸집이 커진 만큼 새 옷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한범덕 시장이 CJB 인터뷰를 통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까 이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걸맞게 시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청주시가 기초자치단체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특례시 승격의 관건은 전국 광역단체와의 이견과 충북 내부적으로 시군 간 재정 불균형에 대한 우려감인데 이견 해소가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이 모든 국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지방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 지방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예견된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광역단위 통합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인구 3만에서 85만 명까지 서로 다른 지역 여건의 주민들이 소외감 없이 삶을 향유하는 것. 이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선
충북 전체에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큰 시각으로 중앙정부에서 권한과 특례를 달라. 그래서 전체 자치단체의 파이를 키우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권역 내 자치단체들이 윈윈하는 길이다. 지방자치가 3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각 지역은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존의 행정관행과 틀을 깨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11개 시군 그리고 충청북도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 나갈 때 곧 닥쳐올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올해 충북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이자 충북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업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방사관 가속기 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충북에 구축될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노벨의 나라 스웨덴이 최근 구축한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입니다. 오는 2028년 충북 오창에서 보게 될 미래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지난 5월 오창은 전남과 치열한 경쟁 끝에 정부가 추진한 차세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부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창에 들어서는 4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기존 포항 3세대 방사관 가속기보다 100배 개선된 밝기로 정확도와 신속도를 높인 최첨단 모델입니다. 원자 수준으로 작은 구조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 그 결마증성이 좋다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특성 말고 부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도 볼 수 있다라는. 국내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기초 연구와 함께 산업적 활용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 빔라인 10개 중 3개를 산업 지원을 위한 전용 빔라인으로 구축해 국내 산업 기술의 고도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오창 방사관 가속기가 세계 한 5위쯤 되거든요. 이 산업적인 응용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오창 방사관 가속기를 중심으로 오송 바이오 헬스 단지, 진천 혁신 도시를 연결해 제2의 판교밸리에 버금가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과학계, 기술계, 또 제조업 이쪽에서 모든 분야에 파급이 돼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제조 혁신의 어떤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방사관 가속기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첫걸음을 뗀 오창 방사관 가속기는 국가 균형 발전과 세계적 과학도시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이 될 충북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이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이 도민들의 치열한 코로나 생존기를 전해드립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이의 아빠 노기영 씨.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는 노래방 매출이 급감하자 투잡으로 배달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하시죠? 한 20개 정도 채우면 이제 가고 있고요. 퇴근하고 있고 뭐 한 달로 치면 그래도 애들 학원비 정도는 나오니까. 낮에는 배달, 밤에는 노래방 영업이 반복되는 고된 일상이지만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자유롭게 못 해주는 거. 안 된다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 자체를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 노래방만큼 직격탄을 맞은 실내 체육관. 관장 장관식 씨는 오히려 이웃 상인들에게 방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반토막 난 상황이지만 동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마음으로 힘든 시기를 이웃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예방을 해야지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체육관 회원님들이 오히려 좋아하죠. 야, 그 체육관은 항상 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믿고 오시는 거고요.
코로나로 확산한 비대면, 언택트 문화를 오히려 기회로 삼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오준구 씨는 코로나로 본업 매출이 뚝 떨어지자 무인 카페를 열었습니다. 언택트 문화가 전화위복이 돼 본업에 충실하면서 카페 운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제 좀 정보를 찾아보시면 그 대체 수입을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요. 좀 좋은 쪽으로 창업하셔서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청년 음악가들도 생각의 전환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각종 공연 섭외와 실내 버스킹 등 대면 중심 수익 구조가 코로나로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았는데 공연이 없어진 시간을 활용해 음원 시장에 뛰어들고 지역 농민들과 상권, 지자체 등과 연계한 뮤직비디오, 주제가 제작 사업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영상 혹은 뭐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보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예술을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은 한마음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CJB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제보 전화는 물론 청주방송 SNS를 통해 다양한 시청자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청자 제보로 만들어진 CJB 뉴스를 김기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화물트럭이 보도블럭에 붙어서 위태롭게 내려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트럭이 앞차들을 무서운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면서 운전자가 간신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 범람을 해가지고 차가 중간에서 물이 차니까 뜬 거죠. 시청자 제보로 만들어진 CJB 뉴스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도 있습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각종 화재 현장을 촬영해 카카오톡 채널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장마철에는 도내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 모두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에 담겼습니다. 제보 영상으로 CJB는 현장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제보는 사건 사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착한 건물주를 알리기도 했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주가 한 달 임대료를 면제해준다는 응원의 문자를 보내왔다며 칭찬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청주의 한 번화가에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적한 제보로 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불법 주차 차량들이 광장을 점령한 겁니다. 시청자 제보는 CJB 뉴스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CJB 청주 방송을 검색해 영상과 사진, 제보 내용을 보내주시거나 제보 전화를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CJB가 되겠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경제성보다 균형발전이란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 문제는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속된 찬반 논란 속에 막판 낮은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좌초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는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이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도의회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계획안이 23일 도의회 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돼 이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면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 문제는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의회는 앞서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까지 열고도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미뤘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좀 더 가다듬어서 저희들이 다시 조례안을 한번 상정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상정이 재무산된 책임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가 이 조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책동을 벌이고 있지만 25분의 의원님이 똘똘 뭉쳐서 이 조례를 계속적으로 사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놓고 또다시 장고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는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과 가속기 활용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다양한 정책 재현과 논의 사항을 연구 계획에 담아 충북 오창을 세계적인 과학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역 환경청은 지난 5일 경계 단계로 올렸던 대청호 문의 수역에 대한 조류 경보를 관심 단계로 낮췄습니다. 금강역 환경청은 지난 7일 밀리리터당 3만 1천여 개였던 문의 수역 내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어제 3,900여 개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조류 경보를 하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청주방송 창사 23주년 기념식이 오늘 사옥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이성덕 대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CJB가 지상파 방송 본연의 공적 역할과 도민들에게 유익한 지역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성실함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보도국 최병천 기자 등 모두 4명의 사원이 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주시가 2016년에 태어난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방문 전수 조사를 벌입니다.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제외한 470명이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재 불명 시에는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1,882곳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합니다. 대상은 노인과 장애복지관 등이며 오는 26일부터는 경로당 1,054곳을 포함해 지역 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동남택지개발지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3천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첫 정전은 10여 분 만에 응급 복구됐지만 오후 2시 50분경 다시 정전이 발생해 5분간 전기 공급이 끊겼다 복구됐습니다. 한전은 전력설비 고장으로 추정하고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휴직 교원 중 방학 기간에 조기 복직하거나 일시 복직한 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하는 꼼수 복직 사례가 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창대 의원은 교육청별 방학 기간 중 조기 일시 복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이 서울 25건, 경남 14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CJB는 도민 여러분들께 어떤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 발이 되겠다는 초심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사 23주년 특집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